188cm의 큰 키, 쭉쭉 뻗은 팔과 다리, 어떤 옷을 입어도 핏이 사는 남자, 짙은 눈썹, 오뚝한 코, 날렵한 턱선, 까무잡잡한 피부톤까지 빚어놓은 듯한 얼굴. 1970년생, 52세 나이를 믿기 힘들 만큼 어려 보이는 이미지. 그보다 놀라운 것은 늘 한결같아 보이는데 벌써 배우생활 33년 차라는 사실. 영화 싱크홀로 여름 극장과 흥행 경쟁이 뛰어든 매우 차승원이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 우려를 딛고 개봉한 한국 영화 모가디슈가 흥행에 성공하며 200만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싱크홀이 그 기세를 이어갈지 이목을 쏠리고 있다. 이런 싱크홀의 최전방엔 차승원이 있다. 11년 만에 마련한 내 집이 500m 지하로 추락하는 재난을 그린 영화 싱크홀에서 프로 참견러 만수로 열연하며 김성균, 이광수, 김효준 등 후배 배우들이 이끈다. 특히 이 영화는 재난의 코미디를 뿌린 비교적 가볍게 볼 수 있는 오락 영화로 연기 스펙트럼 넓은 차승원의 활약에 기대가 모아진다. 외모만큼은 어디서도 꿀리지 않는 차승원이지만 사실 그게 문제였다. 외모에 가려 오랜 시간 동안 연기력과 관련해 편견에 휩싸여 있었다. 애초 모델로 데뷔했고 수십 년간 큰 변화 없는 비주얼 때문에 차승원이 연기를 잘하나? 라는 질문을 던진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차승원은 꽤 슬기롭게 배우 생활을 임했다. 대중이 차승원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영화계는 세기말에서 열연한 차승원에게 주목했다. 세기말의 경우 흥행에 성공하지 못해 대중들에겐 각인되지 않았지만 이 영화에서 차승원은 외모가 다가 아닌 연기까지 잘할 줄 아는 배우임을 증명해내며 유망주로 떠올랐다. 이후 차승원은 또 한 번의 편견과 싸우게 됐다. 코미디를 너무 잘해서 이젠 코미디만 잘하는 배우로 인식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깨기 위해 출연한 혈의 눈은 결국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코미디가 아닌 다른 장르에선 길을 펴지 못했다. 그러던 차승원은 2000년대 후반부터 철저하게 코미디를 지향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포화 속으로, 독전, 나원의 밤 등에 출연하며 오랜 시간 다진 깊이 있는 성굵은 연기를 펼쳐보였다. 특히 그가 빌런으로 나온 대부분의 영화가 성공하며 비로소 관객들은 차승원이 안 웃겨도 된다는 걸 실감하기 시작했다. 차승원 1988년 모델라인 1기로 데뷔한 그 시절부터 33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을 가로막는 크고 작은 벽을 허물어 나갔다. 차승원이 처음 모델을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강동원, 김우빈, 이종석 등 모델 출신 배우들이 각광받는 요즘과는 달랐다. 남자 모델이라고 해서 게이 취급을 할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았다. 그와 관련해 차승원도 여러 루머에 휩싸인 바 있다. 차승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기 도전했고 예능 등을 통해 대중과 더욱 가까이서 호흡했다. 이처럼 배우로서 또 인간 차승원으로서도 굴하지 않고 마이웨이한 그가 31번째로 도전한 영화 싱크홀은 또 남다르다. 이 영화는 재난물의 코미디가 뒤섞인 장르로 차승원이 33년간 쌓아온 연기 스펙트럼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테나시아 노규민 기자가 매주 수요일 오전 영화계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규민의 영화 인사.